센터입니다. 자, 오늘은 충청로 6번 출구에 새로 생긴 서울 넵타일이라는 곳을 찾아왔어요. 새로 생긴 신규 샵이고요. 지금 걸어올라서 좀 힘든데 2층 고고라고 센스있게 써놓으신 사장님께서 오늘 촬영을 허락해 주셔서 한번 찍으러 왔습니다. 여기 안은 동생도 있고 해서 한번 가보려고요. 다시 올라가서 말씀드릴게요. 이제 2층으로 올라오면요, 자, 여기 치킨집도 여기 왼쪽에 보이고, 자, 바로 앞에 여기 이제 서울 넵타일이라고 보이죠. 네, 여기는 화장실입니다. 여기는 이제 들어가시면 안 되고, 자, 오른쪽으로 보시면 이제 서울 넵타일의 입구가 보이네요. 자, 월요일 휴무라고 이제 월요일 휴무라고 하시고요, 평일 주말 뭐 이런 시간 잘 보시고 무료 입장이라는 센스적인 문구와 함께, 자, 이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문을 열어보면은, 자, 저는 먼저 아까 사실 와 있었는데 되게 깔끔해요. 생각보다 지금 아직 오픈 전이어서 지금 뭐 어수선하다고 느낄 수도 있겠는데, 지금 오픈 전에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한테 더 좋고 깔끔한 모습 보여주시려고 이렇게 노력하시는 거니까, 예, 지저분하다고 생각하진 않아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 보시면은 물건들이, 용품들이 들어오자마자 되게 깔끔하게 다 잘 정돈이 돼 있어요. 예, 그리고 되게 제가 찾고 있던 물건들도 되게 많아서 생각외로 너무 좋고 너무 깔끔하고, 지금 여기 보시면은 조명들도 너무 이쁘죠. 사장님이 하나하나 다 을지로 해서 구해서 다루신 거고, 그리고 일단 모티브 자체가 그 카페예요. 카페. 네, 카페라서 여기서 이제 커피도 마시고 이제 많은 손님들이 휴식을 좀 취하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드셨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용품들 하나하나 소개를 한번 시켜드릴게요. 여기 물론 물고기나 이제 거북이들한테 사용을 할 수 있는 외부 여과기나 이제 내부 여과기, 측면 여과기부터 해서요. 여기 뭐 브리딩 박스, 그리고 뭐 이제 채식통, 그리고 제가 정말로 찾았던 랩티샌드가 여기 있을 줄은 몰랐어요. 정말로. 다른 샵에는 잘 안 갖다 놓는데 저는 이것만 쓰거든요. 랩티샌드가 좋은 이유가 먼지가 좀 덜 해요. 뭐 물론 데저트 샌드에 비하면 양이 좀 적긴 적지만, 사실 정말 생물이나 이제 그런 애들을 위해서면은 랩티샌드가 거의 좋다고 보고요. 사실 샌드의 원조죠. 주메드가 샌드의 원조고, 또 주메드가 이제 그 용품의 거의 원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돼요. 파충류 용품에. 자, 그리고 여기 어퍼에서 나온 프로그 소일부터 해서 어퍼사 물건들도 되게 많아요. 네, 여기 뭐 어퍼사에서 이제 나오는 이제 시그니처 제품들도 되게 많고요. 여기 소분에서, 사장님께서 소분에서 이제 판매 중이신 이런 바닥재들도 되게 많고요. 네, 그리고 뭐 엑소테라 물건들도 되게 많고. 자, 이제 뭐 본격적으로 파충류랑 절지류 이제 그런 용품들에 대해서도 좀 약간 소개를 시켜 드릴게요. 여기 뭐 온습도계 종류들도 많고요.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이제 샌드 청소하기 편할 때 쓰는 이런 스쿱들도 있고요. 아이고 떨어졌네. 자, 이런 스쿱들도 좀 약간 종류별로 있고요. 이거는 스쿱은 샌드 청소뿐만이 아니라 그 이제 물고기나 이제 아니면 거북이, 물거북이 키우시는 분들 그 청소하실 때도 되게 좋다고 보고요. 자, 보자. 그리고 이제 각종 램프들도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전기방석까지, 고급스러운 전기방석까지. 사실 그 좀 약간 저가형으로 나오는 그 전기방석을 찾으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게 제일 안전하기는 안전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뭐, 강도 조절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런 조절기도 다 달려있고 하기 때문에, 조금 값이 더 나간다고 하더라도 이런 제품 사용하시는 게 더 좋고요. 그리고 여기 뭐 지호의 곤충 농장 제품들부터 해가지고 또 엑소테라 제품들도 되게 많아요. 뭐 제가 이 제품을 찾고 있었거든요. 제가 이게 뭐냐면은 그 제 크레스티드 게코한테 좀 붙여주려고 사육장 벽에 붙여서 이제 사용하는 먹이 그릇이에요. 나무위성 게코들한테 사용 가능한, 카멜레온들한테도 사용이 가능하겠죠. 네, 이런 제품들부터 해서 좀 이런 은신처들, 네,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 위에 이런 장식품들, 스마트 플랜트 같은 경우에는 엑소테라에서 나온 건데 다트 프로 키우시거나 이제 트리 프로 키우시는 분들한테 되게 좋고요. 그리고 이렇게 생긴 되게 뭐라 그래야 돼? 이런 것들도 사실 좀 나무위성 개코나 좀 개구리 키우시는 분들한테도 되게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이 돼요. 자, 그리고 좀 이렇게 아직 정리는 덜 됐지만 이렇게 좀 많은
엑소테라 제품들 좀 되게 많이 있네요. 좀 사실 진짜 기대 별로 안 하고 왔어요. 기대 별로 안 하고 왔는데 이 정도로 되게 깔끔할 줄은 또 몰랐고요. 네, 정말로 사장님이 또 아까 말씀을 많이 나눴는데 신경을 되게 많이 쓰신 게잘 느껴집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각종 사료와 칼슘제들까지 해서 랩칼 제품들 되게 많아요. 사장님이 뭐가 좋은지 다 아시더라고요. 어떤 제품들이 잘 나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동물들한테 좋은 제품들로 좀 많이 갖다 놓으셨어요. 뭐, 자, 보시면은, 그리고 지우의 곤충농장에서 나온 이런 각종 칼슘제 영양제들부터 해서 랩칼 이구아나 사료, 육지거북이 사료, 그리고 물거북이 사료부터 해서 좀 이런 것들을 쭉 있고요. 그리고 탄토라 알몬드 잎, 제가 자주 사용하는 알몬드 잎들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뭐 푸디웜에서 나온 이런 뭐 푸디바이트 뭐 해서 좀 되게 영양제나 뭐 이런 그러파이 비슷한 것들도 되게 많고, 푸디웜에서 나온 이런 건조 미럼들도 있고요. 이게 미럼인가? 아무튼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개구리 영양제들도 있고, 그리고 제가 아까 좀 찾아봤는데 이거 오늘 사갈 거예요. 네, 이런 거 크레스티드 슈퍼푸드, 크레스티드 개코용 슈퍼푸드도 좀 사가고 할 거고요. 온 김에 좀 저도 살것좀 사야 될것 같아요. 좀 너무 사실 뭘 살려고 온건 아니었는데 아는 동생이 일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온 건데 살게 너무 많은 것 같아서 한번 살려고 하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이제 생물방이에요. 생물방. 생물방은 이렇게 사장님께서 따로 격리를 해 놓으셨는데 그 이유는 여기 밑에 제가 지금 찍고 있는 이 바닥에 따로 이제 그 뭐라 그래야 돼? 보일러 시설을 좀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제 한 겨울에도 이 생물들한테는 되게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문을 다 달아 놓으셨어요. 열들이 빠져나가지 않게끔. 본인은 추우셔도 생물들을 위해서. 아, 정말 마인드 되게 좋으시고요. 그리고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물거북이 관리하는 이런 배수 시스템 자체도 되게 잘돼 있어요. 좀 약간 거북이들을 위한 거죠. 본인을 위한 걸 수도 있긴 있겠지만 좀 그래도 관리를 좀더 쉽게 하고 거북이들의 건강 상태를 좀더 많이 신경을 쓰시겠다라는 의지로 보이고요. 그리고 아직은 지금 보시면은 빈 사육장이 많은데 아직은 오픈하기 전이에요. 다음 주쯤에 오픈하신다고 하는데 그때 되면은 더 많은 세팅이 되어 있고 더 깔끔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때 이후에 또 다시 와서 한번더 허락 맞고 촬영을 한번 해볼까 싶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아예 생물이 아예 없는 건 아니고요. 지금 아직 사육장에 다 자기 자리를 잡지 못했지만 이렇게 좀 자기의 집을 배정받으려고 대기 중인 이런 크레스티드 게코부터 해서 귀여운 팩맨들 그리고 자기의 집을 이미 배정받은 이런 이제 기치 스킨크라든지, 어우, 깜짝아. 얘는 무슨 스킨크라고 했는데 사실 기억이 잘안 나요. 근데 저는 처음 보는 거라서 너무 신기하고 이쁜 것 같아요. 스킨크는 스킨크인데, 진짜 너무 빨라가지고 제가 좀 건드리기 좀 그렇고요. 와, 이거 뭐지? 멕시칸 스파니테일 이구아나인가요? 예. 뭐지? 뭔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아무튼 되게 이쁘고요. 이쁜 애들이 되게 많아요. 뭐 여기 레오파드 육지거북이부터 해서 뭐 박스터틀, 뭐 그리고 뭐 해류만인가요? 예, 뭐 이런 것도 있고 호스필든지 아무튼 이런 애들도 있고, 그리고 진짜 뭐 점점 이 넓은 공간에 어떤 생물들이 채워질지 정말로 기대가 됩니다. 사실 사장님께서 동선을 되게 잘 만들어 주셨어요. 그 말이 뭐냐면은 사실 샵이 그렇게 큰 편은 아닌데 좁지도 않거든요. 근데 이 공간을 격리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돌아다녀도 좁지 않게끔 막 치이고 그러지 않을 않을 않게끔 네, 그렇게 이제 이렇게 넓게 네, 좀 생물을 위해서도 신경을 많이 쓰셨지만 좀그 손님들을 위해서도 신경을 되게 많이 쓰신 게 한눈에 보입니다. 네, 사장님께서 투자를 좀 되게 많이 하신 것 같아요. 특히 생물들을 관리에 있어서 좀 생물들한테 좀 되게 생물들 관리를 좀잘 해주시려고 밑에 뭐 보일러 시설부터 해서 환풍 시설까지 해서 뭐 에어컨 시설이겠죠 이것도 에어컨 겸 이제 환풍 시설까지 전부 다 깔끔하게 잘 해주셨고 제가 여기 사육장 뒤에 가려져서 안 보이지만 이런 이제
뱀들 렉장도 있어요. 레오파드 개코 렉장이나 예, 이런 것도 이제 좀 사용하실 거고요. 여기 귀여운 애들도 되게 많아요. 비어디도 있고, 그리고 뭐 이런 육지거북이들도 뽈뽈거리면서 다 잘 돌아다니고 있고요. 아, 너무 이쁘죠. 좀 충정로 쪽이어서 좀 사실 그렇게 멀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멀지는 않은 것 같고요. 막상 와보니까 멀지 않은 것 같고, 게다가 이제 지하철역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이렇게 보이는 샵이 거의 없잖아요. 보통 나와서 좀 걸어 다녀야 되고 좀 어딘지 약도도 보고 찾아 다녀야 되고 이러는데, 사장님께서 그래도 많은 손님들이 접근성 좋게 많이 이용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에 이렇게 역 근처 역세권으로 잡으셨다고 하시네요. 그 충정로 6번 출구에 나오면은 있고요. 나오셔서 이제 들어오시면은 되게 사장님께서 친절하게 맞아 주실 겁니다. 자, 아무튼 제가 나중에 좀 더 정리가 많이 된 상태에서 오픈하고 나서 다시 여러분들께 서울 랩타일에 대해서 다시 정식으로 제대로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